동관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야 간지가 납니다. 자, 안택토크 화이트 제품이 출시되면서 저희 싸이오닉에서도 참 많이 빌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동관 빌드가 적용된 멋진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도금 보내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공간을 일일이 다 밴딩을 했고요.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RTX 2080 Ti가 SL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꽉 차게, 알차게 구성된 수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프들을 다 제거해서 도금 업체로 보내진 다음에 이제 CPU 워터블럭과 동일한 색상으로 니켈 도금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다시 멋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싸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안택 토크 화이트가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 빌드인데요. 첫 번째 빌드는 CPU와 VGA 풀 커스텀 순행이긴 하지만 PETG로 구성이 되었고, 이번 PC는 CPU와 그래픽카드가 SLI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관으로 빌드를 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시스템을 직접 가져다 주셨고요. 잦은 다운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순행으로 꾸미시기 위해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웨어에서 약간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안택토크 화이트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까지 풀 커스텀 순행으로 꾸며드렸고요. 기존에는 그래픽 카드가 GTX 1080 Ti SLI 구성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RTX 2080 Ti SLI로 구성을 하셔서 커스텀 순행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하드웨어 사양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7980X2에요. 6세대 CPU이긴 하지만 무려 18코어 36스레드 제품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현역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굳이 교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CPU는 추후에 변경하시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ROG 램페이지 6 익스트림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보드인데 정말 이쁜 보드예요. 정말 멋있죠? 자, 그리고 변경된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2080 Ti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블럭 모델이 두 장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SLI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메모리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 제품이고요. RGB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추후에 CPU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메모리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커세어의 AX1600i 모델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은 CPU뿐만 아니라 고성능 그리고 고발열의 그래픽 카드까지 SLI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단에 120mm짜리 팬 3개가 장착되는 360mm 라디에이터, 그리고 전면에도 동일한 규격의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45mm의 두꺼운 라디에이터가 적용되어서 문제없이 냉각시켜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LED가 이 리모컨으로는 아쉽게도 함께 연동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팬 3개, 그리고 전면에 팬 3개, CPU 워터블럭, 펌프, 그리고 인디케이터까지만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LED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그래픽카드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교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LED에 대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다양한 LED 이펙트 역시 만지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하나 있으면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스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멋진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스냉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오닉에 연락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